재규어만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던데 재규어 사랑해요. 차를 이제 막 사오신 건데 이제 막 사오셔서 5일 갈고 가는데 물이 터지고 아이고 참 첫 인연이 아주 이제 앞으로 문제만 없으면 뭐 아 F타입 갖고 싶다 컨버로 이거는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야지 이 지금 이 날씨에 뚜껑 열고 다녀야 된다니까 컨버터블의 뚜껑은 언제 닫냐면 비 올 때 닫는 거야 그 외에는 항상 열고 다니는 거야 비 올 때 닫으라고 있는 게 뚜껑이지 원래 그 차는 오픈카야 컨버터블이 아니라 아 추워 어디가 터진 거야? 튀었는데 압력 한번 넣어봐야겠는데 물이 부족한데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아, 요만큼만 되라고 누가 해놨네? 나는 끝까지 올리는데? 아니, 왜냐면 농각수 뚜껑 압력만큼 넣어야지.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데? 물소리 들리지? 네. 나 요 밑에. 밑에 터졌다, 야. 여기. 녹음기로 한번 들려줘볼까? 와, 졸졸졸졸 소리가 나. 시냇물이 있어, 밑에. 내시경으로 한번 볼까? 압력 일단 빼고 자 한번 찍어봅시다 보이지? 압력을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완전 한강이네? 여기 보이지? 거품 나는 거 됐어 매니폴드 들어야 돼 이거 더럽게 안 떨어지거든? 이걸 어떻게 떼냐면 볼트 다 풀고 코끼리 잡힐 예를 틀어 쩍 하고 떨어져
열었다 펌프. 물 샌다고. 아, 아까 여기에서 샌 거네. 거기에서 깨지면서 와르르. 먹었네. 진짜 재미도 없다. 어, 그 우린 우리 없는데? 없다고? 이거 아, 추운 거 아니었어? 오일 쿨러 튀고 마지막 맞는데. 아니 깜짝이야 왜 그래? 내가 하루에 부풀 몇 개를 시키는데 나도 까먹을 수도 있죠. 두 개가 이어져야 되는 이게 없어지고 이 세 개가 두 개로 통합됐어. 개선부. 자, 처음에 이제 중고차 사오셔서 진단을 받고 운행하다가 흑기 메인폴드 밑에 냉각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견인에서 들어왔던 제규 F타입 콧구멍에서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어요. 이 연기 뭘까요? 냉각수가 샜잖아요. 냉각수가 새고 흑기 메인폴드를 드러내서 냉각수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세척하는 과정에 약품이 묻어있던 게 오랫동안 나요. 요 연기가 다 빠져야지 출고를 할 수 있는 거고, 슈퍼차저 밑에 있는 냉각수 라인과 앞쪽으로 들어가는 그 워터펌프,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는 헤드랑 헤드 사이에 연결해지는 물라인, 라디에이터나 그것까지 다 교환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호스 종류는 다 교환을 했어요. 고열을 내는 엔진이다 보면 가솔린 차들은 열이 좀 높으니까 플라스틱 부품들이 오래되면 삭어서 파손이 돼요. 뭐 작업은 다 됐고, 블루바이 가스 호스가 지금 국내 재고가 없는 관계로 그거는 약간 개조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렸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저 제규어 되게 사랑하는 거. 제규어만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던데 제규어 사랑해요. 제가 이거 시운전 한번 같이 한번 가면서 차량 상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. 지금 눈이 오고 길이 좀 미끄러운 관계로 얌전하게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. 출발합시다. 이거 감성 있지 않아 이거? 근데 문이 열리는 느낌이 별로야. 새 차 시승 한번 했는데 좀 실망이야. 1억이 넘는 차인데. 그래서 중고로 사야 돼. 맨날 엔카에서 보면서 마지막에는 F타입으로 끝나는 거 알지? 안 불편해? 큰 사람 입장에서? 머리가... 이게 포인트잖아.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처음 보면 우와 그러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와, 고장나면 피곤하겠다. 그 생각이 들거든요. 나는 냉각수 온도를 보면서 가야 되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. 보통 냉각수 작업을 하면 냉각수의 순환이 되게 하려고 히타를 최고 온도로 켜놔요. 히타 순환이 계속되면서 냉각수가 실내까지 곳곳으로 이렇게 딱 침투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블리딩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확인해 보는 거죠. 상태를.
엔진 소리 가솔린 타야 돼. 디젤은 아 이런 느낌이 아니야. 인위적인 그 소리박에서 나는 스피커 배기음은 진짜 내 취향과 안 맞아. 어이구 씨. 안녕하세요. 무섭다 야. 씨. 일단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. 오픈하면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. 커밍순. 우리 영상을 보면 유난히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앰뷸런스가 맨날 와. 앰뷸런스 소리가 신경 쓰이더라고. 제규어의 3.0 슈퍼차저 엔진이 진짜 고장이 없어요. 대신에 이제 냉각수 누수 문제는 뭐 엔진의 고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 있는 거라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고 땡크 엔진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잘 고장 안 나요. 제규어를 좋아하는 거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뭐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? 사람 좋아하는 것도 이유 없이 좋아하듯이 제규어는 사랑이지.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. 아 이거 사고 싶다 타니까 이거 6만 킬로인데 벌써 냉각수 호수 터졌는데 와 10만 넘은 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내 지갑에 있는 돈은 10만 넘은 차밖에 못 사거든. 다이나믹 모드. 이 엔진 소리만 들으면 왜 이렇게 심장이 콩닥거리지? 콩닥콩닥콩닥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. 눈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에 열이 받았을 때 뚜껑을 딱 열면 이 달큰한 냄새,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이 유튜브에다 냄새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. 달큰한 냄새가 딱 풍긴단 말이지. 달큰한 냄새가 풍긴다라고 하면 부동액이 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부동액 자체가 냄새가 약간 달짝지근해. 달짝지근하다고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죽을 수 있어. 들리지? 짜발총 소리 나는 거. 우와. F타입을 왜 사고 싶은지 알 것 같지 않아? 나는 F타입이 진짜 하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? 팝콘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야. 드림카인데 현실적으로 사기가 참 쉽지 않아. 2인승 이 로드스터는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살 수 있긴 하겠다. 애들 안 타니까 이제 아빠 차 안 타거든. 이제 아빠 차 빌려줘야지. 2.0 그때 시승을 한번 했었는데 이 F타입을 2.0은 팝콘이 이렇게 안 튀어. 그래서 무조건 3.0 이상 타야 돼. 이거 감성 있지 않아 이거? 내 차 중에서 이렇게 열리는 차 한 대 있어. 제규어 X-Day. 지금도 여기 달짝지근한 냄새가 약간 나는데 지난번에 샜던 부동액들이 날아가면서 나는 냄새고 이 냄새는 좀 운행을 하고 마르면은 이제 완전히 안 날 것 같아요. 현재는 약간씩은 나는데 누수되고 있는 정도의 냄새는 아니고 운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막 달리기가 좀 어려운 차량이라 조금만 시운전했어요. 사심을 조금 담았어요. 개꿀. 작업은 잘 된 것 같고 이 상태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고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상 제규어 F타입의 냉각수 누수 수리 작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도 뭐 우파 그 우하 뭐 그런 것처럼 인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장하 뭐 그런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 하이로 끝. 일단은 다리가 안 맞아. 이거 어떻게 해야지? 아 이쪽이구나. 어떻게 할지 이건 뭐야. 날씨 진짜 좋을 때 와인딩 타면 죽이겠다 이거. 팝콘 소리가 왜 이렇게 환장하는지 모르겠어.